지구촌 건강축제, 금산 인삼축제가 지난주 개막해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온 해외 바이어들도 고려인삼에 매료되면서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수 기자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진지한 눈빛과 말이 오갑니다. 하나라도 빠뜨릴세라 귀를 쫑긋 세운 통역사들도 쉴 새 없습니다. 금산 인삼축제 기간 열리는 국제 인삼교역전. 고려 인삼을 사고 팔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집니다. 올해는 모두 11개 나라에서 28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고려 인삼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이 수출 상담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을 하고 넓혀 나간다면은 아마 우리 고려 인삼 또 금산 인삼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올해는 기존 중국과 홍콩, 베트남 등은 물론이고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미주 국가들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I came to Kumsan and then there is a product that you know ginseng is very yummy and then I feel that this is the where we actually could export to over the world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amongst the buyers to get the info and then to feel that this is the product you know where we could globally you know exceed. 고려 인삼에 대한 효능을 한 자리에서 직접 느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신상품들이 선보여 바이어들의 구매 의욕을 높였습니다. 今天看了以后呢，就可以看到，听过介绍，这个红也红色的营养价值很高的，哎，也希望呢，就是今后呢，就是有的这个合作，有的项目之间有的合作，把这个我们韩国的产品特产呢，推销到我们中国去。 We are very happy to learn how the ginseng are being processed, grown, and how the farmer work with the heart and soul to get the best quality ginseng for all of us in the world. 교역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금산군의 소재를 둔 지역 중소기업. 영세 업체다 보니 해외 시장 개척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와 같은 교역전이야말로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직접 그 나라를 방문을 한다던가 뭐 이래야 되는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회를 마련을 해 주시면 뭐 세계 각국에서 다 오시는 거잖아요. 이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바이어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제 뭐 보다 자세하게 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또 느끼는 건 뭐냐면은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품을 일일이 맛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수출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서로 미팅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판로 개척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역전에선 모두 1,32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이후 9년째 1,000만 달러 이상의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인삼 수출의 다변화가 절실한 시기에 국제 인삼 교역전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